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저의 전문 분야죠. 바로 인공지능과 그 넷플릭스의 관계입니다. 사실 넷플릭스의 그런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 매일 쓰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공기를 마시듯이 그냥. 공기를 어떻게 쓰냐? 그냥 마시고 있는 거죠. 아무 느낌 없이. 넷플릭스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을 거의 모든 분야의 일상생활에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분야가,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추천. 여기 그 조슈아라는 그 사람의 그 넷플릭스 홈페이지입니다. 이 개인의 홈페이지입니다. 조슈아가 딱 넷플릭스 들어가자마자 이 화면을 띄워준 겁니다. 넷플릭스의 이용자들이 아토 이미지, 쉽게 말하면 박스 하나를 보는데 평균 1.8초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에는 이런 박스가 한 20개, 3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0개, 30개의 그 타이틀을 90초 이내에 봐서 나 이거 보겠다. 정하지 못하면은 볼 거 하나도 없네. 그리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90초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